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곳이 어딘지 살펴보니 민주당 후보에 맞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서면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들이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22대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투표 열기는 특히 뜨거웠습니다. 장성 50.04%를 비롯해 함평 49.77%, 담양 48.9%, 영광 45.9% 등 평균 사전투표율은 48%로 전남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 간의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힘 있는 다선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민주당 단수공천의 비판적인 반발 여론이 뒤섞이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나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택시기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했다고들 그래요. 광주에서는 동남을 선거구가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안덕월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한 후보 간의 격돌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사전투표율은 41.3%까지 치솟으며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 거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각 정당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 중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투표할 수 있는데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학생들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면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투표한 뒤 인증 촬영을 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처음 얻게 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고3 학생들은 바쁜 와중에도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에 저희 생각을 대표해준 대표자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투표에도 성심성의껏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광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만 4천여 명입니다. 광주 지역 전체 유권자 120만 명 중 1%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유권자의 의견을 투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인 만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교육이 좀 더 학생들을 위한 공약일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해서 뽑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를 한 학생들은 뿌듯함과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었을 때 정말 제가 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정당 투표지가 엄청 길어서 좀 당황했고 접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도장 찍고 나갔는데 그때 접으라고 안내해 주셔서. 광주시 교육청은 투표 당일은 공휴일로 정규 수업은 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참정권 보장이 1순위인 만큼 고3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해 학생들의 투표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총선 본투표율이 다가오면서 격전지 후보들 간의 의혹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첫 의혹이 제기된 건 최근 열린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총선 후보자 TV 토론회였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수행원에게 차량과 거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임대료, 식대, 또 그리고 인건비, 체재비 등이 많이 있을 건데 꽤 비용이 네.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들은 그분들에게 지불했어요? 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입니다. 예, 아마 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정치를 오래 예. 안 해보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저희들처럼 정치를 오래 하면서 동지적 관계 있는 사람들은 토론회 후 신 후보는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지난 2001년 순천시 공무직 재직 당시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까지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기에 김 후보 측은 민주당 중앙당에 자문한 결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일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직을 내려놨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여수 을에서도 고령자 사전투표를 두고 후보자 간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무소속 권호봉 후보는 누군가 승합차를 이용해 노인들을 단체로 투표장으로 인솔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특정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들을 동원한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며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조계원 후보 측은 권 후보 캠프의 부당한 의혹 제기와 고발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해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강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공탁이 감형 이유가 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열린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의 기자회견입니다. 30여 개 단체가 모여 노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과 폭행을 했습니다. 자정 무렵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괴한에 얼굴 등을 얻어맞은 할머니는 갈비뼈와 손목이 부러져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과 28범이더라고요. 그런걸 살고 나왔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대대손손 살아온 이 고장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공탁.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형사공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특례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탁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더 이게 검찰 구형대로 형을 더 중형을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사기와 절도 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다음 달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누구나 앉아서 5월 정신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5월 걸상이 전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에도 만들어졌죠. 목포역 앞에도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5월 걸상이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목포역 광장 앞. 구석 한켠에 허름한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득합니다. 표면 일부는 아예 깨져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 시민 성금으로 설치된 5월 걸상. 1986년 목포역 광장에서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5월 걸상위원회와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이렇다 할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유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정부가 인정한 5.18 희생자 164명을 형상화한 기둥 틈새는 물론 돌로 된 적재물들로 가려져 있던 5월 걸상 상단의 구멍 속에도 비닐봉투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5월 걸상에 올려져 있던 적재물을 치우니 그제야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는 글귀가 보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5월 걸상의 열악한 보존 상태에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좋은 취재 조형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면 퇴색하지. 뭐라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들도 희생을 했지만 유족들이 너무도 정말 우리가 위로할 분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5월 걸상은 부산과 서울 등 모두 6개. 관리는 지역의 5.18 관련 재단이나 사업회들이 도맡고 있다 보니 적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내부적으로는 철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 이렇다 할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한 채 해당 자치단체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위해 설치된 5월 걸상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임야 13,00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 서구가 오늘 관련 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건설업체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과 별개로 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업체들은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사흘간 광주 서구 용두동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13,000제곱미터의 임야에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화순군 도안면의 한 농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 53살 이모 씨가 숨졌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위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삼성의 위닝 시리즈를 내주며 잘 나가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박찬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과 수비 양쪽 면에서 헐거워졌고 중심 타선의 부진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끌려가던 경기를 원정으로 만든 경기 후반. 불펜진이 상대 타선에 희생타와 홈런을 얻어맞으며 허무하게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불펜진의 방어로 삼성의 연패를 당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타구를 흘리거나 야수의 송구를 잡지 못해 진루를 허용하면서 패배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실책 행진을 이어가면서 모두 17개 실책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최다 실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성범과 황대인에 이어서 공수주를 갖춘 팀의 리드오프까지 사라지면서 타선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군과 서건창, 최원준 등 하위 타자들의 선전은 위안이 되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와 최우가 제때 터져주질 않아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져 있고 기대했던 김도영마저 부진의 늪에 허덕이면서 중요한 때 득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이 대부분 5이닝 이상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개막 이후 뒷문을 단단히 지켰던 불펜진도 최근 두 경기에서 잇따라 무너지며 과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실책 변수에 맞닥뜨린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위권 팀들인 LG 하나와 잇따라 만나면서 선두권 수상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광주 후보들이 큰절로 막바지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지역 후보 8명은 오늘 5.18 민주광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뜨려야 광주 발전도 있다며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지역구 한석은 국민의힘에 몰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 울산도 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제 광주도 이익과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투표할 때라며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는 한 인터넷 방송인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후보는 1988년 방위병 복무 중 전남일보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 등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 측은 복무 중 입사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에 따라 군 근무도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받아 군 복무와 기자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을 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 공작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 위치한 자치단체 6곳이 원전 계속 운영을 위한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빛핵발전소 등 호남권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의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요청을 무시하고 주민 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지만 주민 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도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한평군청을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반경 30km 안에 위치한 자치단체 6곳이 모두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